와, 오늘 새우 끝내기 좋은 것들 왔다. 새우는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때깔이 좋고 알이 아주 굵습니다, 지금. 알이 정말로 너무너무 굵습니다. 이렇게 굵고 이제 비싸집니다. 지금부터 계속 새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물이 한이 매치가 공장으로 들어와갖고 이렇게 물이 허블짝나게 많이 나오고, 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물 갈아가면서 이거 물 끊으세요. 저거 다시 저거다 버틀만 더 큰데 새우 튀기 나갈까봐 요 정도만 들어갑니다. 야, 참, 여기는 공장이에요. 여기 막 엄청 좋은 공장이네요. 와보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자, 물쭉 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 자, 저기 올리세요. 요거 이제 오늘 작업한 거는 내일 이제 보냅니다. 이래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립니다. 새우 저 주문하신 분들 안심하고 드세요. 저기 또 남자분들 사장님 두 분이 또 여기 있는 거 고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깨끗이 합니다. 이거 잘 가네. 새우가 너무 좋다고 받아보신 분들마다, 와, 정말로 나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너무 새우 잘 받았다고 인사가 많네요. 댓글란에 대고 안 해주고 다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문자로 하고 전화로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장에서 변함없이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버물려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는 이렇게 사이에 올려놓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우는 좋아지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색깔 좋고 색깔 좋고 너무너무 새우가 이렇게 두둥실 살이 찌니까, 야, 어쩔 수 없이 한번더 찍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한번더 들이댑니다. 야, 어쩌면 새우젓이 이렇게 좋은지. 오젓입니다. 육젓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새우 한번 보세요. 가까이 이렇게 좋습니다. 요거 못 먹고 돌아가신 분들은 한이 될 거예요. 나도 실컷 먹어야지.